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린의 게임방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마녀 여왕의 첫 번째 강철 깃발이 왔어요. 그리고 여러분에게 변방의 외침이라는 새로운 핸캔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좀 운이 있었어요. 강철의 펌미? 네, 있었어요. 이거는 그냥 사거리 좀 더 높아져요. 근데 아마 종결은 아마 신속 발사 그리고 사실상 단창이 될 거예요.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정밀 프레임이요. 대부분 수고자들이 이런 분량 발사 180 프레임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. 근데 뭐 그리고 그다지 이쁘진 않아요.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. 그런데도 우리는 이 무기 한번 PVP에서 써봅시다. 네, 그럼 돌아가자. 경기가 시작됐어요. 잘 되길 바랍니다. 네, 전 이거는 그 조작성 속성도 있고 그리고 강철의 범위가 좀 있어요. 그래픽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원래는 이런 180 프레임은 그냥 사거리 좀 낮은 편이에요. 나이스, 여기 있는 거 있어요. 오, 뭔가 이제 혹시 아뭐나나나나어 칸타다 57 안돼. 안타깝게도 우리는 못 잡았어요. 네, 근데 신속 발사와 사회상 단장 그리고 그냥 빡빡빡 나이스 저야. 언, 못 잡았어. 얘는 이제 킬 훔쳤네. 아쉽다. 안타깝게도 이거는 무슨 상황이었어? 몰라. 안타깝게도 이것은 강철 깃발 무기예요. 그래서 우주 종교를 파밍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. 그리고 나 얘는 너무 멀어요. 그리고 180 헨켄이어서 뭐 인기가 많이 없을 거예요. 180 이원 속사 프레임, 180 프레임은 그냥 헨켄은 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프레임인 것 같아요. 다만 뭐 안타깝게도 요즘은 그냥 낫포만큼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. 잡았어. 잊을 수 없는 사람 같은 180 프레임 80 헤드는 없어요. 안 됐어. 왜? 이는 진짜 오버시드 때문에 이제 사탕 먹었어요. 어이없어. 그리고 전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이 180프레임 싫어하지만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. 이 무기는 좀 괜찮아요. 다만 다만 생김새가 진짜 이상해 보여요. 왜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지 진짜 뭐야. 진짜 그냥 핸캔은 아니라 보조 무기처럼 생겼어. 그건 좀 이상해. 근데 결국은 생긴 것보다 쓸 수 있을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. 얘는 그냥 얘 못 잡았어. 어이. 애들이 너무 많아요. 어? 여기 누구인 줄 알았는데 그거였어. 위험해. 근데 여기 사회상 단창 추가하면 세 탭이 가능해질 거예요. 그거 괜찮은 변해요. 저는 피피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. 아쉽다. 근데 여러분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. 이런 180 프레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여러분 이 무기를 파밍 하실지, 그리고 어떤 조합을 원하시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.
저는 그냥 진짜 신속 발사 그리고 사회상 단창 그리고 그냥 신속 발사 그리고 왜 안타깝기도 그 급강하 수류탄 급강하 조합이 너무 너프당했어요. 뭐 안타깝게다 안타까운 것이 아니야. 다행이에요. 근데 저는 이 상황에 그 사람을 잡았으면 좋겠어. 위험해야 돼. 적군이 C거점을 차지했네. A거점을 함락시켰네. A거점을 함락시켰네. 자네 편이 어드밴티지를 차지했네. 그럼 밀어붙이는 거야. 한 두 사람 더 잡으면 좋겠어. 이 친구 예를 들어서 에이 그거 이선 아 얘는 테스트 능력 사용했었어. 전 아직 그 PVP에서는 워럭 홍어 워럭이 익숙하지 않았어요. 많이 없어서 가자. A거점이 점령됐군. 어디 있을까? 저는 타이탄 들었어요. 타이탄 공. 이번 워럭이었고. 저는 그냥 지금 바보처럼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못 찾아. C거점을 함락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네. 갑자기 팀 다 제 앞에 있니? 이거는 안 돼. 그냥 새로운 핸캐는 들어갔으면 어떨까요? 그냥 새로운 프레임. 전 원래는 원래 PVP 할 때 워럭이 많이 안 보이는데 이건 뭐예요? 전 지금 그냥 계속 공에게 그거요 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. 3분 남았네. 사람은 좀 더 많이 이 핸캔으로 잡고 싶어요. 자네 편이 어드밴티지를 차지했네. 그거는 상대 못해. 너무 멀었어요. 안타다 들어요. 위험해. 전 조항 좀 필요해. 공격 앞으로 가자. 뭐 적어도 누가 핸캔으로 잡을 수 있었어요. 안타다 너무 지금 이미 제가 속이 전 이미 저한테 데미지를 가했어요.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그냥 버너 너머로 회피해야 돼. 여기도 누가 있을 것 같아요. 어이없어. 왜 샷건 발사 안 했어? 가끔은 이해 안 가. 가끔은 이해 안 가요. 좋은 대응이었네. 다시 제 길이 아니었어. 사람들이 계속 길을 훔치고 있어. A거점이 점령됐군. 근데 이 근데 이 무기의 좋은 점은 그냥 탄창이 엄청 많이 있어요. 그냥 열쇠. 괜찮은 편이에요? 많아요? 나이스. 아니 옆 1분 남았네. 다행이다.
와 진짜 소용돌 때문에 소용돌 수류탄 뭐 효과 범위에 있으면 그냥 안으로 이끌거라 이끌어야? 당겨라 안으로 당기게 돼요. 앞으로 30초 이끌어가요. 아 당할 거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? 얘는 지금 헬스를 어떻게 돌아받았어요 갑자기? 거의 놈들의 승리군. 그냥 넘겨주지 말게. 얘 섭지? 아 섭지? 섭지였을 거예요. 근데 우리 안타깝기는 2라운드는 패배했습니다. 여러분 우리 한번 오 공수해봅시다. 네 이거 봐요. 공수자마자 게임이 끝나요. 헐 한번 열각 확인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 저랑 시그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무기는 괜찮은 편이에요. 180프레임인 것이 좀 아쉽긴 해요. 근데 뭐 우주 종교 파밍 하기에 운이 있으면 좋겠어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